네, 성 같지 않아요, 좀요? 네. 저 모양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나무 아니에요, 이거요? 저게요, 집들이 다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뾰족한 집을 짓고 사는 신의 자손 토라자죠. 개그맨 이경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을 찾았다. 저게 인사예요. 아빠 까바르, 안녕하세요. 저 족장님 댁이 어디예요? 시족사회를 이루고 사는 토라자 사람들. 함께 생활하자면 족장님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뱁. 드리마카시. 네. 집들이 이쁘네요. 마치 용궁에 네. 들어선 기분이다. 근데 저를 좀 머슴으로 채용을 해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방문에 마을 어른들은 어리둥절. 하지만 복스럽게 생긴 이경애에게 일단 족장님의 부인이 관심을 갖는 눈치. 이 검사를 하시더니 이번엔 요리조리 몸매를 훑어본다. 이거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차마 말은 못하고. 이 손이 힘이 되게 세요. 웃는 얼굴에 침묵 뺏는 법. 일단 예쁘게 보여두자고. 예. 어떻게요? 네, 일 잘하나 보신다.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 봤다고요? 아니 전 정말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모습 살러 왔다지만 정말 소처럼 일 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이 속을 보면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 춤추는 건가요? 네, 이게요 전통 의상인데요. 예. 아주 옷이 터질 것 같죠? 예. 족장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석에서 조처럼 환영식이 벌어졌다. 토라자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풍습을 잘 알아야 하는 법. 민속무용, 토라자 댄스와 전통 노래부터 배우더라는데. 이경애 씨 의상이 제일 예뻐요. 예, 그나마 신경 써서. 이 이경애가 누굽니까? 대전 대구 찍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노처녀예요. 이분들이요? 예. 이 슬라웨시 섬이요. 자카르타에서 한 3시간 정도에서 5시간을 가거든요. 네. 거기서 또 다시 자동차로 10시간을 들어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왠지 심상치 않은 예감. 그런 끈끈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구성 중에 한 곡 좀 뽑아 제끼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청각이. 이글거리는 눈길. 게다가 요염하게 이제는 춤까지. 질투의 눈빛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니요, 질투가 아니고요. 여긴 전부 형제들이에요. 한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끼리 결혼을 못해요. 예. 이곳에선 대나무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아, 저게 대나무로 이제 뗄감으로는 물론이고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도 그만. 지런하기로 소문난 이경애 잠시도 쉬지 않고 일거리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오케이. 근데 할 일이 진짜 많아요. 네. 숟가락 오케이. 숟가락. 하지만 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좁고 어두운 부엌에서 움직이자니 뭔가 어설프기 마련. 왜냐면 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이 잘 되려고 고기를 넣어두는 저장고를 들이받았다. 이따가 이후가 한 점 주시겠지. 저게 돼지고기를 갖다 훈제한 거야. 아, 이거 돼지고기다, 돼지고기. 네. 저게 이제 저녁 반찬이에요. 드디어 오매 불만 기다리던 식사 시간. 손으로 먹네요? 네, 손으로 먹어요. 야채 한 가지에 쌀밥을 섞어 먹는 게 고작이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근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시장기가 많이 돈대다가 맛있어요. 워낙 또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리는 거 있습니까? 아우, 진짜 정말 맛나게 드시네요. 저거를요, 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소식을 해서 예. 한 번 먹고 끝난 저는 세 번을 먹었더라고요. 토라자족은 농사와 물소 키우는 일을 주업으로 삼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꿀 먹이기를 거두는데. 이 토라자 족이요. 예.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설도 있고 예. 또 하늘에서 또 내려온. 얼마나 서투른지 주기도 전에 낼름 빼앗기고 말았다. 물소도 초보는 싫어요 한다나.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요. 만났죠, 오케이. 어디 또 일하러 가시나 봐요. 이번에는 네. 동네 처녀들과 빨래하기. 자, 체면 좀 세워보자고. 아예 치마까지 걷어붙이고 그동안 깎인 점수를 만회해보려는 심사.
전날 동네 빨래를 다 갖고 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보면 시골 우리나라 풍경 같지 않아요? 예, 예. 진짜 아낙들. 제가요. 말을 못하게. 계속 야야. 우리나라에서도 빨래를 잘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라는 빨래는 뒷전을 하고 큰 소리 탕탕 치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면 모든 끝장을 보고야만은 이경애. 이제야 좀 마음에 드는 눈치다. 이거는요. 예. 이제 커피를 따라가는 거예요. 커피요? 예. 부러지는 거 아닌가. 도시에서 온 이경애를 위해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요. 근데요, 이 커피가 좀 단 맛이 있으니까 네.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전날 커피 농장에 가서 커피 따고 나서 나무 열매 따기도 힘들지만 물렸어요. 나무 부러질까 봐 초긴장. 개미들 막. 저 뭐야, 개미들. 보라 저쪽의 커피는 맛있기로 소문난 명물. 하지만 커피 한 잔 맛보려다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힘자랑에 들어갔다. 대나무를 잘라 그릇으로 쓴다는데 예. 이 정도야 뭐 저걸 잘라서요 예. 직접 문대를 조여줄 때 아유 저게 되겠어요 쑥스럽구면 저나 진짜 저는 제 힘만 믿었던 거죠 야 예? 이 사람도 자존심 상한 오. 이경애 드디어 비장의 무기 공개 아 설마 진짜 세네. 저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다가요 술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나무술이에요. 나무에서 술이 나와요. 이제는 아예 나무 타기에 재미를 붙인 이경. 술나무예요. 네, 술나무예요 이게요. 나무 잘 타시네요. 그녀의 목표는 10미터 나무 꼭대기에 마련된 술통 바꾸기. 예. 그러니까 액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었고. 아~ 어찌나 위험한지 여자들은 단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데. 제가 저 하지만 마을에서. 하지만 이경애가 누구냐 한다면 한다. 예, 처음 해본 거예요. 여자로서. 예예. 예. 저게 한 10미터라서 밑에가 까마득 되는 거예요. 인둑이라는 술나무에 상처를 내놓고 수액을 대나무 통에 아~ 받아 하루 이틀 두면. 아, 술. 저 맛은 어때요? 어디 섰다? 저기 우리나라 막걸리 맛이. 뚜왕이 만들어진다. 신기하네요. 술나무가 있다는 게. 보여? 저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유, 아까워서. 우리나라 막걸리 맛이 나요. 이렇게요. 여기다 걸고 근데 저걸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을 해요. 전화 저 족들. 술하고 다른 거하고 다른 거. 운영하던 동네 총각 걱정하는 눈빛이 영심상치 않은데. 하여간 제가요 이 살결 희대는 것 때문에 동네 총각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저분도 노총각이에요? 네. 저분은요 특별한 게 발바닥이 군발바닥이에요. 평생을 발바닥을 그냥 신발 안 신고 다녀서 딱딱해져가지고요. 와. 이틀 정도 발효시킨 뚜왕은 영락없는 인도네시아식 막걸리. 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살결을 태우잖아요 몸께. 근데 저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살결 하얘지는 거래요. 그래갖고 제가 가는 날 화장품을 다 뺏겼어요. 저 아까운 술을. 아까워 이거 어떻게. 좀 드세요. 네. 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어 굿. 얘가 뭐 하는 데야? 집 짓는 데인가? 넉살 좋은 이경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아빠 따라해봐. 하여간에요 동네 있는 데는 다 뒤져갖고 돌아다녔어요 제가요. 말을 허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철퍼덕 또 엉덩이를 붙이네. 야,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는 토나자족. 마을에는 전문 목수까지 따로 있다. 저기 색상이요 검정색, 하얀색, 주황색, 노라 뭐 요 정도 색깔 갖고 하는데 자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색소를 자연으로 만들어요. 여기? 근데요 아무래도 미인이 얘기하니까 거절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끌과 한 잔도 만든 무늬는 얼마나 정교한지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 됐어요? 뱃머리를 닮은 토라자족의 집은 웅장하기로 소문나 있다. 집 한 채라도 짓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 전원이 동원되기 마련. 하지만 정작 기둥을 세우고 힘쓰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한다는데 네. 덩치 좀 있다고 괜시리 힘센 여자로 찍혀서 뽑혀나가게 되시오.
제가 저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못 챘어요. 저 자꾸 족장님 아들 파울러스 드디어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아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요. 툭툭 차.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진 이경. 어머 눈빛이 저 눈빛 봐요. 저로 보일 수밖에. 게다가 일까지 차다니 더바랄 것이 없는 신부감이 아닌가. 저 때요 저 대나무가 정말 무거워요. 네, 저 근데 저를 꼭 날려내는 거예요. 장사예요. 족장님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 듯하고 파울로스 이런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이경의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닌다. 똥꼬난이라는 전통 가옥은 못한 게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나무와 등나무를 이용해서 짓는다. 저 보이는 뼈가요. 외벽에 장식한 물소뼈는 장례식 때 쓴 재물로 집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준다. 예, 저는 머리에 있는 뿌리고 이건 아까 그 하얀 건 턱뼈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족장님의 명령으로 얼떨결에 결혼식을 치르게 된 이경에 새색시가 되어 꽃단장하는데. 아니 그 추장 아 추장이 아니라 족장 아들이요. 네. 결혼을 안 시켜주면 족장님을 졸라서 결혼식을 하게 된 새 신랑은 다름 아닌 족장님의 아들 파울러스. 집을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족장 아들이요. 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라. 예. 그래가지고 저는 얼떨결에 그냥 결혼식을 치를 신랑은 친구의 집에 가서 예.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다. 저 새침한 표정. 제일 미안한 게 박미선 씨하고 이성미 씨더라고요. 불렀어야 되는데. 신랑은 계속 저것 때문에요. 네. 그 제가 별명을 그러자 마을에서 결혼식까지 치게 될 줄이야. 어머나 부끄러워. 아까 그 왜 술 따를 때 병강쇠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곰발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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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요 화가 나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동네 친척들을 모아놓고 족장님의 주례로 본격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돼. 왕비가 된 것 마냥 우쭐해지는데. 저기서 왜 웃냐면요. 엄숙해야 할 결혼식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파울로스는 이제 신부를 얻었으니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가를 못 가게 될 거라 놀리시는 거 아닌가. 그 마을에서 한번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다시 네. 결혼식을 거기서 못 올린대요. 토라자족의 결혼식은 간소하다. 족장님의 답담을 듣고 친척들 앞에서 부부가 됐음을 약속하는 것이 전부. 그러니까 그 족장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신부 지금 저렇게 좋아해도 신부가 며칠 있으면 가는데 혼자 좋아한다고. 하얀 피부를 가진 이경에게 홀라당 반한 거야. 네, 이경애 씨도 못지않게 좋아하시네요. 예. 저 진짜 좋아하시네요. 이분이.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예. 몇 살이에요? 21이요. 아이고. 아이고.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토라자족 마을에서는 모두가 친척이자 형제. 그래서 결혼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마을의 가장 큰 경사인 것이다. 아두 아양이라는 싸움 닭으로 벌이는 투게는 토라자족 마을에서 큰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는 놀이. 결혼식을 기념하는 닭 싸움이 벌어졌다. 네. 지금 저렇게 닭은 싸우고 있지만은요 그 신랑은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쪽이 이겨서 피를 봐야만 부부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단다. 네. 승부가 안 나자 결국 칼을 달기로 결정. 아주 날카로워요 칼날이요. 발도 다시 싸움을 붙인다. 익숙치 않은 낯선 문화 하지만 될 수 있나 행운을 기원하는 것이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가지고요. 되게 싫더라고요. 제 피가 나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풍습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행히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이 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 그래요? 어머 참. 아니 이제 혼례가 끝났는데 왜 그래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갔더니 몰라. 아니 왜 그래? 끝난 거 아니야? 신혼여행을 가자는 새 신랑의 말에 그만 아양시서 빨리 데려가요. 아유 잡지마. 어머머 어머머 하면서도 끌려가시는 거 봐. 아니 그랬고요. 어디에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바위산 허리에 만들어진 동굴에 조상의 시신을 모셔놓고 가족 묘지를 만드는 것. 예. 제가 게다가 신혼부부들은 이 리앙이라고 하는 암굴 묘로 신혼여행을 오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내 새를 믿는 토라자. 네. 그들은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신성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털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혼이 하늘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묘지를 만든다. 제 해골이에요. 이것은 천년을 걸쳐 내려온 토라자족의 종교 의식이요 풍습이다. 저게 다 그 조금 전만 해도 싫다고 밀쳐내더니 이제는 거꾸로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처지. 어머. 너무 무서웠겠어요. 아우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주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러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자는데. 저 앉아갖고 세우는 거예요 밤을요. 저때 들어간 시간이 11시였었거든요 저희가요. 제 관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의식은 밤새 계속된다. 이게 다, 예. 그런데 저 암굴묘에서는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신성한 곳이라고요. 동굴묘 앞에는 따우따우라는 조상들의 인형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죽은 자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악령을 쫓기 위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예, 새벽이에요 이게요. 어머. 밤새 혼쭐이난 이경에 아직도 아니 벙벙한 모양이고 새 신랑은 그저 아내가 안쓰러워야 하다. 어떻게 진짜 헬쓱해지셨어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안 나왔는데 막 울었어요 너무. 이 독특한 장례 풍습은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다. 예. 저게 모두 관인가요? 네네네. 자꾸 이제 하루를 잘 보냈다 그래갖고요 마을에서 조상님께 무사히 신고식을 마치고 진정한 토라자족의 식구가 된 그녀를 위해 환영식이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 때묻지 않은 그곳의 자연만큼이나 깨끗한 마음을 가진 토라자족.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어느새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결혼식을 치른 새 신랑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 짧은 인연이지만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신신당부하시는 족장님. 저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와서 또 전통 혼례를 또 해보니까 또 기분도 또 해보지 못한 걸 해봐서 너무 반갑고요. 예, 행복하십시오. 비록 예상했던 일이지만 왜 이리 섭섭한 걸까. 저 행복하게 이쁜 아가씨 만나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쁘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만남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좋은 거 가르치셔서 고맙습니다. 천년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슬라웨시 섬의 주인 토라자족.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속 깊이 새겨둔 채 그녀는 마을을 떠났다.